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의외 편 원효 불기 부분과 관련해서 일연손사의 찬실을 대상으로 무예무에 대한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무예무를 찾아서 소의 뿔 사이에서 처음으로 삼매축을 지었네. 바가지를 들고 춤을 추며 무예춤을 추었지. 다리 밝은 요소궁에 봄잠이 깊었으라. 문득 분황사의 고개를 돌린 모습이여. 각성 초계 삼매축 무호 종계 만가풍 월명 요석 춘면거 문엄 분황 코 영궁 일연선사의 찬시였습니다. 이 찬시에 무예춤이 나오는데 이 무예춤이 뭐 하는 것이냐? 왜이 무예춤을 추었을까? 이 무예춤의 무예라고 하는 것은 그 화엄경에 그 무예가 나옵니다. 막힘이 없다 말이죠. 모든 그 막힘이 없는, 모든 일에 막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야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일체 무예인 일도 출 생사. 여기 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좀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남녀 간의 막힘, 또 노소 간의 막힘, 귀족과 천민 사이의 막힘, 신라, 고구려, 백제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그 벽과 소통이 되지 않는, 또 본질적으로 어떤 인간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막힘을 벗어나야, 그래야 해탈이 되고, 그래야 부처님의 그런 그 깨달음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원효대사는 그가 그 천주열을 부른 뒤에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나에게 빌려줄 것인가? 내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찍어 만들 텐데. 이게 이제 천주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천주요를 인연으로 해가지고 결국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사위가 됩니다. 요석궁 그 사이에 요석공주와의 사이에 원효와 요석공주 사이에 설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본인이 그런 어떤 임금의 사위라는 자리도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거지폐 같은, 불량배 같은 일반 대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 분화로도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건 소수 귀족 중심의 그런 불교로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 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게 화쟁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거지패들하고 불량배들이나 일반 사람들하고 가는 곳마다 이런 그 이런 조롱박 같은 것을 들고 그리고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나무아미타불만, 선소리는 내가 할 테니까 나무아미타불만 해라. 그러면 그대들도 왕생극락을 할수 있다. 무슨 왕족이나 귀족이나 무슨 뭐잘 사는 사람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응? 이런 걸 해가지고 다참 그 모임을 그렇게 참 널리 보급하고 그렇게 해서 삼국 통일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기반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그게 그 무외무가 그 어떤 그 내용인가를 알려면은 이제 그 이제 자료를 좀 보니까 근데 그아 뭐죠 그 고려 중엽에 응? 명종 희종 고종 그 무렵에 살았던 이인로 선생의 파한집에 보게 되면은 그런 그 이제 말하자면 무외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앞에 앞줄에는 으뜸원자 원무 두 사람이 서고 뒤에는 이제 열 사람의 이런 현무가 서가지고 앞에 있는 원무가 어떤 선소리를 하면 창사를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화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그때 쓰는 반주 음악은 향당 교주라든가 가곡편을 썼다 그렇게 이제 알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파한집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무외무가 상당히 어떤 그 형식적으로 상당히 격식을 갖춰 가지고 궁에서도 연의를 하는 궁중 정제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 그 그림을 하나 보실래요? 이게 바로 이제 이두 사람이 원무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열 사람인데 현무죠.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창사, 다시 말하면 어떤 선소리 같은 노랫말을 하면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하면서 앞으로 세 발짝, 또 뒤로 두 발짝, 옆으로 또 좌로 우로 그렇게 해서 아주 자유로운 이런 그 추임새와 그런 그 춤사위를 이렇게 연의를 했던. 근데 이것이 조선 왕조 때 들어와서 세종 6년 1434년에도 이런 그 무예무를 궁중에서 연행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같은 시기에 이 회암사에서 어떤 그 각원이나 신주나 신현 같은 이런 승려들이 중심에 서서 그런 또 무예무를 연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신하들이 왜 유교적인 어떤 기반 위에서 손나라가 왜 불교의 어떤 음악을 무용을 그대로 하는가? 아마 그런 그 어떤 상소랄까 반대를 했겠죠. 그 뒤에는 별로 기록이 없다가 이게 순조 29년 1829년에 가면은 또이 무예무를 궁에서 연의를 합니다. 또 고종 39년 1902년에도 그런 그 무예무를 궁에서 연행을 했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정제 무도 홀기라고 하는데 올라 있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국립 국악원의 그런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사 악지 소각 부분에 보면은 이게 검은 한삼에다가 단장한 두 기녀가 나오고 또그 뒤에는 여러 기녀들이 있어서 화답을 한다. 이제 아까 본그 그림이죠. 그럼 여러분들 무가 그럼 원효대사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일까요?
이게 그 거지 패들이나 불량 배들이나 아니면 일반 많은 민중들에게 익숙한 그런 어떤 그 춤사위가 있었지 않았을까?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고려의 그 무용총이라든가 이런 그 벽화의 춤사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게 무예무가 그런 데서 아마 비롯했지 않았을까? 고려의 벽화라든가 또는 그 이제 그 예의 무천이라든가 부여의 연고라든가 뭐 고구려의 동맹 같은 그런 어떤 그 행사 때 이런 그 이게 무천 같은 게 춤추는 무자 하늘 천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틀림없이 하늘 신에게 천신에게 춤으로 이렇게 이제 신을 맞이하고 신과 함께하고 다시 보내드리는 뭐 그런 것이 있고. 근데 그 이제 이해주 교수의 이제 그 연구를 보게 되면은 그럼 이러한 그 무에무의 그 원류가 그럼 이제 고구려 벽화 같은 무용총 그런 무덤 속에서의 벽화 같은 데서 거기서 과연 그게 원류가 되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올라가면 이제 영가 무도라고 그래가지고 단군 고기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겁니다. 이게 영가 무도입니다. 이 영가 무도는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그 하나의 가정이죠. 영은 그 아이가 어머니 태반에서 입술을 이렇게 다물고 하면서 이 지라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울림 소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다가 아 하면 이게 아이가 모태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울음소리와 같은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뭡니까? 폐장 호흡기와 관련되는 그런 소리로서 아마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응? 그 다음에 이제 아 하고 어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간장과 이제 이런 간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소리라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하고 이제 내는 소리는 이거는 이제 염통 심장이죠. 심장과 어떤 관련되는 그런 소리가 아니겠는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 어, 이, 우.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소위 그 소리춤이라고도 하고 뭐 오행 소리춤이라고도 이렇게 연구에서 그런 이제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막춤 추듯이 처음에는 하고 이제 이 영자가 말하자면 그 말씀언변의 길 영자잖아요. 하고 계속 길게 하면 더 길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 어, 이, 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차츰 호흡이 짧아지면서 이제 리듬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노래가 되고 그 노래에다가 앉았다 일어서고 이제 이런 추임새를 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흥이 돋아가지고 이제 막그 절정에 이르게 되면 그냥 그 무속인들이 춤을 추듯이 구탈 때 그런 것이 이제 도다. 이게 뛸 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영가무도라고 해가지고 아, 어, 이, 우 이런 거는 이제 오행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중앙에 또는 뭐 이제 궁상각치우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악서에 나오는 그런 것도 연결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런 그 단군 고기에 나오는 영가 무도와 함께 이게 이제 그 조선 선조 때그 예언서를 쓰셨던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고에 보면 단동칙이라고 해서 단군 시대 때부터 어린아이들 낳아서 이제 배밀이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기어다니고 서고 그 어린아이들을 다 이제 이렇게 기르고 훈육을 하는 10가지 그런 거, 훈계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몇 가지만 들어보면 애들 왜 어린 애들 이렇게 이제 나와서 좀 지나가면 도리도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잼잼잼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일어서려고 하면은 배밀이 하다가 그다음에 그 기어다니다가 좀 일어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아 하여튼 뭐 상당히 그 이제 그 허리 같은 데를 잡고서 좌우로 그다음에 앞으로 뒤로 해서 브라브라 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두 손을 잼잼잼 한다든가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 집게손가락 검지라고 그러죠 그 왼쪽 손바닥에다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곤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아 이제 소위 이제 흔히 어와 둥둥 네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업고서 재우면서 이렇게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런 자장가 노래들을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그래도 융합이 돼가지고 어떤 그 영가 무도가 되고 그것이 시대와 지역이 달라지면서 이런 어떤 일부가 어떤 무예무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 않았을까 그런 그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예무가 뭐라 그랬죠? 어떤 계층 간의 남녀노소라든가 빈부귀천의 이런 막힌, 어떤 막히는 어떤 그 장애, 벽, 응? 또나 자신의 내 진정한 자아를 찾기가 어렵게 하는 그런 욕망의 벽, 이런 거를 깨부셔야 그래야 올바른 어떤 자아를 찾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소위 성불을 하게 된다. 지금도 시대는 다르고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가 뭔가 함께하는 마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경천 애국 애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